안녕하십니까. 환경 이세간품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세간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0질문에 2000가지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부처님의 무필염심인가? 피곤함이 없는 마음인가, 고달프지 않는 마음인가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부처님의 고달프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10가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도 보아왔듯이 그 10가지 한 묶음 한 묶음이 이제 20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200가지 질문에 10개의 답이 나가니까 2000 답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로 이야기를 하면은 책하고 서로 대조해서 확인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일련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일련 번호 17번 보살의 10가지 고달프지 않는 마음. 무엇이 고달프지 않는 마음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10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사는 10가지 고달프지 않는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과 모든 선지식을 친근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과 모든 법을 구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이니라. 일단 이제 10가지 답 중에서 세 가지 답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일체 중생과 일체 생명과 또, 뭐, 위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 그리고 선지식과 조사님들, 모두 포함해서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대승불교의 그 불타관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부처님, 그렇게, 또 뭐, 불가설 불찰 미진수 부처님,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그냥 흔히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는 마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도 일체 선지식을 친근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그랬습니다. 선지식을 친근한다. 전뭐 천번 만번 같은 이야기인데, 선지식은 이법불이인,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열반경에서 부처님의 유언 따라 또 그것이 이치에 또 맞고 그렇게 하면 또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지식 하면 얼른 사람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사람 떠올리지 말고, 바른 가르침, 최상승의 진리의 가르침을 선지식으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지식도 역시 이제, 화엄경과 같은 가르침, 또, 법화경과 같은 가르침, 유마경과 같은 가르침, 그런 아주 훌륭한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선지식을 친근하는데 피곤해하지 않아야 된다, 고달프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이 환경 공부를 하면요 신심이 나고 또 피곤하더라도 또 피곤이 사라지고 또 없던 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치가 너무 아주 수승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구일체법 호대 무필염심하며 그랬어요. 모든 법을 구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법을 구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이니라.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가르침이 법문 무량 서원학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아무리 한량 없이 많고 많다 하더라도 맹스코 다 배우리다. 이게 이제 사홍서원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일체법을 구하는데 모든 가르침을 다 구하는데 피곤함이 없는 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TV 매체도 잘 발달해 가지고 TV만 켜도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가 발달해 가지고 유튜브만 열어도 많은 가르침들이 아주 훌륭한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마음껏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동안 그 법문한 것 또 다 이제 유튜브에 올렸지만은 특별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소참 법문안을 마련해 가지고 염화실에도 물론 열심히 올리고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녹취를 해서 또 바로바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바로 유튜브에 바로 올립니다. 유튜브에 바로 올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접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 안에서 이제 접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접해서 보고 듣고 깨우치고 하는 일이 또한 일체법을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요즘 뭐 많은 그 스님들이 이 유튜브의 활용에 눈을 떠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바른 법을 듣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과 바른 법을 말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과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과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보리에 두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이니라. 보살은 먼저 바른 법을 듣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정법을 듣는다. 늘 이 환경에 보면 정법이란 말을 뭐 그냥 법도 쓰지만은 정법 바를 정자를 붙여서 이왕이면 정법을 듣도록 해라. 정법을 공부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정법을 듣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또 정법을 설하는데 바른 법을 설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사실 이저 설법하려면은 뭐그 가벼운 소참 법문이라 하더라도 다 법문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분이라면은 30분, 40분은 준비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그 설법을 한다 하면은 최소한도 3시간, 4시간은 또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툴고 좀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만은 아무튼 법이 정법이 좋았어요. 정법이 좋아서 정법을 제가 공부하는데 신심이 나서 하기도 하고 또 정법을 또 여러 사람에게 전하는데 또 즐겁고 재미가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을 설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그리고 또 그것은 곧 내 중생을 교화하기도 하고 그 외에 접속해서 함께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교화하는 그 의미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혹한 중생을 어디다 갖다 모신다고요? 부처님의 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에다가 일체 중생을 모셔둔다, 갖다 두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을 부처님의 보리에 두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고달프지 무필염심 이게 이제 환경에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그전에 이제 그 타나 스님이 그 환경을 번역해서 교열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루에 뭐 10시간씩 그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젊은 때인데도 자꾸 이제 피로를 잘 느꼈었어요. 좀 몸이 좀 어려서부터 부실해가지고 그런지 덩치만 컸지, 사실은 좀 부실한 그런 그 건강 상태라서. 그래 이제 피로를 잘 느끼니까 단어쌤이 있다가 같이 공부하다가, 당신은 뭐 훨씬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하시니까, 나보고는 저 부실공사 부실공사 저를 이제 그렇게 놀렸었어요. 참 피로를 잘 느꼈던 모양입니다. 뭐 실증을 느꼈다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피로를 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의 이야기지만은 또 재미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또그 다음에 낱낱 세계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을 지내면서 보살의 행을 행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참, 이 세계 얼마나 넓습니까? 분야 분야마다 참 세계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모임도 많고 근기도 여러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살행을 전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세계마다 말할 수 없는 급을 지내면서 보살행을 행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모든 세계에 다니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과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경문에는 유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체 세계에 유행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교화하러 다니는 것을 유행이라 그랬어요. 그래, 일체 세계를, 일체 세계 중생을 교화하러 다니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온갖 부처님의 법을 관찰하고 생각하는데 고달프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관찰하고 사유하는데 고달프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린이에,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 열의 고달프지 않는 위없는 지혜를 얻느니라. 성불하십시오.